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키르시 브랜드 매니저 김하룡 부장입니다. 키르시는 체리 심볼을 활용한 아이템들을 전개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타겟이 어리다 보니까 그 친구들에 맞춰서 마케팅이랑 홍보 기획을 포괄적으로 진행하는 업무를 맡고 있고요. 냉각차시네요. 아, 아닙니다. 오늘 출근용 컨셉 좀 여쭤볼게요. 다리가 이뻐가지고. 다리 이쁜 남자. 신발이랑 바지는 리그웬스고 마르지엘라 가디건. 액세서리는 제가 크로마츠를 착용했습니다. 과장도 되고 돈도 좀 벌다 보니까 하나씩 하나씩 사고 있어요. 가격대는 어떻게 되나요? 하나에 한 40만 원 정도 하고 다 합치면 대략 좀. 키르시는 없으시네요? 아, 키르시는 제가 항상 출근할 때 너무 귀여운 체리가 들어가요. 안녕하세요. 키르시 마케팅 흥부자 조경령이라고 합니다. 그 흥부자인 거 나타낼 수 있는 개인기 같은 거 혹시 있으세요? 노래만 바로 틀어주시면 제가 저작권 때문에 좀 고심해야 돼가지고 제가 무반주로 이렇게 춤을 막 이렇게 출 수 있습니다. 클럽 가서 추는 춤인데 보여주세요. 클럽 아니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흥이 있으신 것 같아요. 대표님 좀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그럼 오늘 좀 출근용 컨셉 좀 여쭤볼게요. 신발이 포인트인데 롯네 자켓이랑 빈티지 스커트랑 같이 매치를 하면은 진짜 짱인 아이템입니다. 발냄새가 나는 패션의 완성? 약간 이런 느낌을 안에 축축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간 키르시 양이지 사원입니다. 키르시 체계 쪽에서 지원 업무 도와주고 있어요. 왜 인간 키르시예요? 아, 제 키르시 옷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오늘도 다 키르시로 입고 왔거든요. 전형적인 키르시 룩이긴 한데 제가 신발 빼고 다 모델 키르시. 촬영 때문에 입으신 거 아닌가요? 아니요. 30~40만 원어치 를 구매한 적이 있었는데 그 키르시 진짜 좋아하는 친구구나. 그럼 그거 볼 때마다 내 지분이 많이 들어가서 뭐 뿌듯하다거나 그런 것도 있어요? 좀 눈물이 나네. 여기 일을 하시니까 뭔가 되게 좀 남다를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입고 싶은 옷을 다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주시니까 디자이너분들 최고예요. 항상 키르시 화이팅.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올라온 키르시 마케터 막내 정미리입니다. SNS 관리, 그 다음에 뭐 룩북 촬영 같은 거 막내 업무 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근 컨셉이 어떻게 돼요? 평소에 좀 편안한 와이드 팬츠를 선호해서 좀 통 있는 바지랑 안에도 화이트 화이트로 맞추고요. 블랙 앤 화이트로 좀 허전한 것 같아서 모자를 쓰고 가방은 제가 마음대로 그냥 묶어서 착용할 수 있게 편해가지고. 근데 부산에서 오셨는데 사투리 그렇게 많이 안 쓰시는 것 같은데? 아, 많이 고쳤죠? 안 고친 것 같아요. 안 되는 발음 같은 거나 뭐 억양도 있으시겠어요? 블루베리 스무디 이게 안 돼가지고 서울 사람들은 블루베리 스무디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부산에서 어떻게 하신 건데? 블루베리 스무디. 사투리로 키르시의 매력 같은 거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귀엽제. 안녕하세요. 키르시 디자이너 이아람 주임입니다. 저는 포켓라인 그 디자인 업무를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근용 컨셉 좀 여쭤볼게요. 약간 좀 어떻게 보면 마녀 같은 롱스커트에 핏 자체가 이렇게 밑으로 퍼지는 것도 하고 이 신발이 요술은 좀 이렇게 돼 있는 게 좀 마녀 룩 같지 않나. 오늘 의상이 좀 포인트가 있을까요? 저는 우선 이 가운데 이렇게 주름 잡힌 거랑 이런 스티치 라인이 좀 디테일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오늘 메고 오신 가방도 델리로 메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백팩은 원래 이런 옷에도 그냥 백팩을 좀 즐겨 매가지고. 키르시 옷도 많이 입으시나요? 그치. 왜? 옵니다, 왜? 아, 잘해주세요. 키르시 팀 볼 때 가끔 제가 입기도 하거든요. 월급 받나요? 월요일. 월요일.